일단 그 블랙꽃님 같은 경우는 철린이시다 보니까 페인 공격 형태가 뭐 이런 예, 지금 공격 같은 건 되게 좋은 공격인데 저런 거 질체하고 천공태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좋은 공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리 조절을 약간 이제 그러니까 막연히 동영상을 좀 보신 것 같긴 한데 공격 패턴은 좋은데 이제 이득 마이너스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저게 나올 수는 없는데 저것도 상단인데 못 안고 지금 더 그러니까 못 안는 건 상관없는데 점프 안 뛰시고 약간 이런 것들은 되게 잘못된 예. 그러니까 이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허브 이거 저기 그 지금 블랙꽃님이랑 아까 전에 로그 하셨던 분이랑 두 분은 제가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 네. 시간차. 짬발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질체를 의존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는데 펜 같은 경우는 갈 때랑 안 갈 때랑 되게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와주세요. 그러니까 펜은 사실 하단이 좋고 중단이 나빠서 아 그 말씀하신 허브나 운수 같은 걸로 이제 운영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질체로 운영을 하세요. 그럼 사실 클라우디오나 이런 애들 만나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뭐 폴이라던가 그러니까 너무 와, 너무 오세요. 그러니까 콤보를 못 때리고 이런 건 나중 문제고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너무 때리고 싶으신 게 크신 것 같아요. 풀었어. 네. 그러니까 적은 데미지로. 그러니까 팽이라는 캐릭이 원래 이제 적은 데미지로 게임을 풀다 보니까. 네, 다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안 보인다. 기본적으로 좀 적은 데미지 싸움을 그러니까 원래 팽이 적은 데미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질체랑 박치기라던가 약간 이런 걸 섞어주셔야 되는데 박치기가 7천 거라고 이렇게 낙지 스텝이라 그러죠. 꾸물꾸물거려서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의 데미지를 뽑는 패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네, 뭐 이런 건 경험이 없으셔서 그냥 맞는 거고 샤워를 한 부분이죠. 빵, 빵, 빵. 이렇게 펀치 하단 심어놓고 그렇지. 이렇게 펀치 나오는 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피드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피드백인 건 맞는데 피드백이 좀 공격하는 방식에 대해서 대안을 드리고 싶은 피드백인 거지. 뭐 못하시거나 좀 부족하신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버릇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냥 스타일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사실 버릇은 별로 없으세요. 오히려 예. 자 중단하고 내려주고 예 안녕하세요. 어떤 뭐 아, 이렇게 찍고 아. 이걸 몰랐네. 어 나도 방면장 나도 땡면장 있는데 왜 하라다. 차라리 원제 방면장 뭐 이런 건 좋았고 딜케이는 생각보다 잘하셔서 놀랬고. 좋아요. 어 지수 좋아요.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비원거리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봐보세요. 블랙우님 뒤로 이 거리 있잖아요. 이 거리 지금 예, 지금 방금 떼셨던 저 거리에서 하단을 말고는 중단이 짧잖아요. 팽행이라는 애가 그러니까 지금 블랙꽃님이 하시는 공격 자체가 사실 백대시하고 하단을 흘리고 있으면 닿을 게 없습니다. 보세요. 이 정도 거리에서 예, 이 하단 또 기다리고 있다가
예, 네, 하단 또 하단. 그러니까 대부분 기술이 하단. 그러니까 리치로 따지면 하단이 더 먼저 나오는 거리에서만. 예, 지금도 하단을 아마 하실 거예요. 높은 확률로. 조금 벌어지면 바로 하단이에요. 이 정도 거리면 웬만하면 하단 하세요. 이건 몰라서 그런 것 같고. 예, 짠손 짠손. 예, 안 되면 결국 하단인데 이건 몰라가지고 이제 게임이 끝난 건데. 공격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 분. 팅팅팅. 자, 로우 유저랑 지금 블랙꽃님은 공격 패턴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그 다음에 계신가요? 일단 클라우디오. 아, 예, 댄디님이시죠? 그리고 일단 뭐 솔직히 좀 제가 원래 이기고 원래 말씀을 드려야지 좀 효염이 강한데 이번에 뚜까 맞아서. 질문이야. 예, 일단은 클라우디오가 물론 조시한테 강한 건 맞고. 아, 만약에 유튜브에서 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저는 이거에 대한 주제를 계속 다뤄드리잖아요. 입니다. 어, 잘 먹으시고 일단.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격 개념 자체는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가서 아, 아다 맞고 뭐 딜킬 못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번호글 좀 예, 빨리 쓰시고 여기서 양잡 거는 패턴까지도 되게 효율적인 패턴이고 그 다음에 예, 이 거리에서 호밍기 쓰시는 것도 꽤 좋아요. 좀 잘하시는 분들도 잘 맞을 수 있는 패턴이에요. 여기까지 되게 깔끔했고요. 저랑 딜캔 아마 모르셔갖고 확인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고. 엄청 늘고 있어 지금. 조심해야 돼요. 이건 지금 집착을 왠지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때렸습니다. 제가 뭐 콤보가 못 때리긴 했지만 일단 1라운드 그래요. 근데 처음에 콤보를 때리셨던 형태는 되게 좋으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투 앉는 거를 그러니까 제 기준에선 제가 원투 하이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할 게 없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근데 원투 무릎인데 커킥은 뭐야? 네, 그러니까 이건 원투 무릎인데 사실 커킥은 진짜 뭐였는지 모르는 거고. 네, 패턴은 괜찮으세요. 패턴이나 이건 좋고 지금도 호밍기 돌리신 것도 좋았고 거리도 좋아요. 오, 더 어떻게 막았대? 네. 그러니까 다른 클라우디오 분들이랑 좀 다르세요. 지금 하시는 거 자체가 콤보도 좋고 네, 가는 척 하다가 멈춰 있는 것도 좋고. 그니까 아마 더 아니, 높이 올라가시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그 개인적인 약간 생각에는 신다 그러니까 약간 사정이 있어서 네 원잽하고 지금 보시면 아까 그 누구야 그러니까 아까 그 클라우디오를 했을 때 제가 물론 이게 사람을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두렵치님이랑 좀 다른 부분이 봐보세요 두렵치님 여친님은 웬어퍼를 하셨는데. 지금 댄디님은 원잽하고 횡이동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횡이동을 하고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 이분은 어쨌든 지금 뭐 얻어맞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심리가 누구죠 그러면? 누저치님 아니면 누구지? 다른 분이신가? 그래 그럼 누구지? 아까 클라우디 하셨던 분 누굽니까? 클라 하셨던 분 드러침류는 로우시구나. 그러면 베루자님이신가? 베루자님이시죠? 네 베루자님이랑 좀 달라요. 지금 보시면 예, 예. 그러니까 콤보나 이런 건 안 좋아도 지금 공격 형태가 더 좋으세요. 보세요 잘 참고 예 중단 지금도 중단 충분히 심어놨으니까 딜레이 끝나고 하단 하셨죠? 다시 볼게요. 이 과정에서 원원하고 횡이동 해가지고 무릎차게 놓고 원원하고 횡이동 하다가 커킥 때린 다음에 뭐 콤보는 실수했지만 이거 끝나자마자 원잽하고 예, 딜레이 끝나니까 하단 이런 거 맞기 힘들거든요. 예, 이거 전 끝자락이라서 그러니까 의도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예, 안 닿는 거리였죠. 제가 백대시 했으니까 예, 안 맞는 걸 수도 있지만 뭐 이거는 운이 좋긴 했는데 이런 식이고 아, 이건 솔직히 날먹인데 운 좋게 몇 번 때린 거고 이건 좀 실수하신 거고
네, 지금도 원원 때리고 백대시 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원원하고 사실 제가 오른어퍼 한 것도 잘못한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저렇게 크게 맞을 줄은 몰랐어요. 이건 되게 잘하신 거예요. 네, 콤보 잘 아이고 콤보를 뭐 실수하신 것 같고 저 안 맞는 줄 알고 쫄아가지고 못 때린 거고요. 네, 움직임도 예 네, 괜찮고요. 예 네, 원어 때리고 또 뒤로 기다리고 있죠. 예 네, 저런 거 되게 좋으신 거예요. 예 네, 이거 하고 중단. 아 이거 때렸어야 됐는데. 아이고 저기 들어갔었구나. 들어갔었구나.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아까 전에 원잽하고 제가 백대시 할 때 한번 그게 허친 것 때문에 약간 이게 잔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딜캐를 못 하게 된 약간 그런 경위? 그러니까 제가 딜캐 실수를 하게끔 그러니까 만드신 거죠? 걸렸어. 잘 참으셨고 뭐 제가 완전 당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격을 뻔하게 안 하시는 게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원 때리고 백대시 하는 개념은 되게 좋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단을 한번 심어주고 나서 넘어갔다. 잠시만요. 나 저건 삑살인데 저게 상단인 건 알고 있는데 중단을 하지 않을까 해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횡이동 13% 문착이 그리고 뒤로 빠졌잖아요. 예, 네. 저 이게 이게 지금 좋으세요. 그러니까 저 공격 자체가 지금 좋으세요. 네. 멈춰 있다가 잡는 것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약간 엇박을 타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격투 게임을 원래 게임을 하셨나요? 원래 저런 식으로 잘 안 하시 못 하시는데, 예, 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때리고 심어주고 다른 거하고 이런 게 좀 잘 되시니까, 예, 네. 거리 조절도 어느 정도 잘 하시고,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미 녹단이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녹단을 더 올라가실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건 이제 안 당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하시는 게 달라요. 예. 네. 그쵸,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생각이나 플레이를, 니 플레이를 보면 하시는 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이미 정립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거리 맞춰가지고 점프 왼발 하신다는 것 자체가 클라 개념을 좀 알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저게 저 거리에서 원투가 안 달 정도에서 내가 컷킥을 심어주고 양쪽 행진을 했을 때 호밍기가 둘 다 단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제가 너무 와이스하고 아마 때리셨던 거고 전 저거 버릇을 고쳤어야 됐는데 제가 조시한 지 오늘 처음이라서 예, 네, 그 이제 원투 무릎 한번 해봤죠. 저도 원투 하이킥 한번 때리셨으니까 원투 무릎 한번 해봤죠. 사실 좋은 심리는 아닌데 일단 한번 해본 거고.
약간 더 빠꼼하게 하셔야 돼. 그럼 짬바를 더 많이 쓰고 정확. 예. 아 이거를 못 드렸구나. 너무 아쉬웠어. 아 콤보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지금은 좀 막한 거죠. 굳이 버릇이 하나 있다면 이 상황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맞아서 할 말은 없는데 반시계 하시고 번너클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반시계를 하고 번너클 하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시하고 번너클 하는 걸 안 좋아하시고. 네. 와, 안 걸렸어. 아... 그러니까 반시계를 땡기고 번너클을 네 번 하셨거든요. 그거가 근데 타이밍이 좋으셔가지고 단점이라고 얘기하긴 좀 네. 그렇고 그냥 수고하셨어요. 예, 어쨌든 잘 뭐 하셨고 제가 어쨌든 예, 뭐 오히려 배우는 13. 제가 그러니까 이득이 아니라 손해. 예. 일단 그렇고 내 거 하세요. 다음 누구 누구시지? 그래서 이제 제가 기가스로 바꿨죠. 다음 분이 서브 나우티카님 맞으세요? 기가스? 저랑 하셨던 분? 갈게요. 계시죠? 일단 드라는, 아니 드라래 기가스는 클라우디오 잡기에 꽤 괜찮아요. 네. 일단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러니까 외너포는 발동이 14고요 이거 다음에 양 잡은 솔직히 뻔한 건데 좀 긴장하셨던 것 같고 이 잡기를 걸리는 순간 양손을 눌러주셔야 돼요. 양손이 안 되면 오른손 왼손으로 찍어서 풀어주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뭐 공격을 걸린 건 어쩔 수 없는데 저 그 차징으로 들어오게 태클을 하게 되면 양손을 누르면 풀린다. 네 원원으로 저렇게 심리 거시는 건 좋은데 이 서브 나우티카 님도 똑같은 그 고집을 갖고 계신 게 외너퍼로 게임을 풀 너무 풀러요. 원원 외너퍼 원원 외너퍼 원원 외너퍼. 예. 근데 그것이 절대로 예,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란 게 있기 때문에 알리스타는 참을 뿐. 알리스타는 네, 그걸 고치셔야 됩니다. 기가스를 처음 보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좀 빡게만 것도 맞는데 예 네, 그니까 그게 좀 처음 하시는 초보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원원이랑 외너퍼에 대한 빈도수가 너무 높으세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외너퍼 심어줬으니까 더블어퍼 깔아주고 더블어퍼 심어줬으니까 아 D로 하고 왼손 두 개 있나? 지금도 원째 외너퍼 더블어퍼 이거 그러니까 정말 좀 누가 게임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안 좋은 이 형태를 갖고 예 지금 댄디님 하시는 거랑 좀 비교되죠? 그러니까 댄디님처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주 그냥 간지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클라우디오가 맥주가 땡기네.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대안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뭐 제가 클라우디오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치킨에다가 생맥을 좀 먹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이란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치킨 쿠폰을 줬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네, 저도 저 보세요. 저도 저거만 쓰고 있죠. 혼종인데? 이거 이득 가져가는 기술에서 써본 거고 네, 오다마자라 한번 커키 깐 거고 딜캐 때리고 이거 막기 힘들어서 때린 거고 네, 끝자락 하단 사실 끝자락 하단 막혔는데 지금 외노파 하신 건 잘못되신 거예요. 어쨌든 잡긴 잘 때렸고 네, 나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짠선을 쓰죠. 네, 그러니까 원원을 하고 짠손을 쓴 다음에 짠손을 흘리게 하고 커킥을 쓰는 패턴은 있는데
웬어퍼를 원원을 하고 웬어퍼를 하는 패턴은 사실 없어요. 아니 뭐 구컵 누고 이게 이제 끝자락이 걸릴 줄 알았는데 잘 막으셨긴 했어요. 이 참죠? 원원하고 이득 가져가는데 짬바라 하셨길래 아 그러니까 역가도 노렸는데 갖고 자꾸 점프를 안 뜨셔서 이걸 이제 때린 거고. 저건 솔직히 전 계속 실수. 내가 원했던 건 이것이 아니요. 컨버 좋고요. 컨버 좋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클라가 웬어퍼가 굳이 좋은 기술이 아니에요. 팽은 차라리 써도 돼요. 팽은 쓰셔도 되는데 클라는 솔직히 저거 다음에 뭐가 없어요.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무릎 다음에 콤보를 까먹은 부분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몰랑을 한번. 근데 저것도 앞구르기 다음에 컷킥이 맞아서 한번 써본 건데 자꾸 이상한 거 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피해지잖아요. 횡이동에 제가 지금 횡이동을 피하는 거 보셨죠? 컷킥을 심어주고 짬발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는 짬발을 적절히 섞어주고 있죠? 나법을 안 치셔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이거 이득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일단 이런 식으로 끝났죠.